인상 쓰면 그 사람 반칙이야. 오케이. 사랑스럽게 하자 우리. 어. 오케이 오케이. 평창 바비 형이나 저나 진한이 형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 서바이벌을 정말 하고 있는 윤영이 형이나 창우나 진영이도 좀 약간 여기서 빛을 더 봤으면 좋겠어요. 안무나 이런 게 없어서 보컬이 더 돋보이는 무대라서 뭔가 보컬로 지적받지 않게 잘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롱타임 노시는 진짜 그냥 올라와서 제 진심으로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듯이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그 매치일 거고 지금 서바이벌을 하고 있는 애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무대가 꼭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 뭐야 한빈아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해. 같은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더라. 해준 게 없어도 더할 게 하나 없더라. 근데 내 세상을 자꾸 멈춰놔. 네가 없을 때 내 주위에 꽃이가 하나 없더라. No time no see 너를 향한 손짓 바라보는 눈빛 뭔지 주심해겠던 내가 추억에 잠겨버린 후 다시 네 앞에 서기까지 노력했어. 다시 본다는 사실은 내 맘은 자꾸만 써내 네 기름을 깊이 뺏어 온종일 네 얘기 거래. I don't want nobody else. 시간은 달려왔어 baby 좀만 기다려. 기억도 변해서 날 기다리던 너의 앞에 서 있어. Let's go. Time no see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지. 이제 어디 안 가 baby don't worry. Long time no see 많이 그리웠어 나 역시. 내게 가는 길을 헤매였지. 이제 어디 기다리겠지 결국 부러질 듯 가녀린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했지만 지켜주지 못하는 야내 왜 이리 늦었는지 설명해줄게 전부. 신이 주신 아픔을 이겨내느라 피와 살을 나눠 경지들을 지켜내느라 꿈만 많이 남은 속을 비워내면서도 거저만 가는 꿈을 계속 이뤄내느라 많이 늦었어. 무너진 꿈을 다시 일으키기까지가 힘들었어. 근데 지금의 내가 됐고 넌 여전히 아름다우니 오랜만에 야 많이 그리웠어. 기억도 변해서 날 기다리던 너의 앞에 서 있어. Oh yeah. What time no see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지. 이제 어디 안 가 baby don't worry. Long time no see 많이 그리웠어 나 역시. 내게 가는 길을 헤매였지. 이제 어디 baby don't worry 함께해 영원히 네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Oh baby don't worry 함께해 영원히 너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을게. Long time no see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지. 이제 어디 안 가 baby. Yeah. 와 뭔가 아련하면서 설렘이 느껴지는 자작곡 무대였습니다. 산다라 씨는 보는 내내 미소가 떠나질 않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심을 정말 흘렸습니다. 정말 달콤한 무대였고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고 저도 벅차오르네요. 네 쭉 응원할게요. 화이팅! 지드래곤 씨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처럼 굉장히 설레는 무대였어요. 보면서 저희도 옛 생각도 많이 났고 또 오늘 멤버들 모두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무대에서 선 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었고 한빈 씨 생일 축하한대요. 네, 또 아까 바비군이 제가 리허설 할 때 봤는데 이 말을 안 했었어요. 생일 축하한단 말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끼부려? 어? 자꾸 그렇게 끼부릴 거야? 무대 위에서? 진짜 아파요. 그러지 마. 네, 너무 여기서 보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네. 네, 송윤영, 정진영, 정찬우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샵 0099로 이름 또는 고유 번호를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를 곡은 신호시작이라는 곡인데 신호시작 저희가 연습할 때마다 4년 전부터 써온 말이거든요. 해주세요. 신호시작을 하나 둘 셋 시작 이런 그런 건데 저희 팀이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도 담고 뭔가 약간 저희만 쓰는 거니까 약간 상징적인 그런 게 있어서 신호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썼습니다. 굉장히 아이콘밖에 못하는 노래, 아이콘밖에 못하는 테마. 안무는 가르쳐줄 게 별로 없어. 알지, 그냥 고릴라처럼 춘대. 고릴라처럼 진짜 이게 눈을 말하지만 진짜 고릴라처럼 추면 돼. 가슴을 계속 이렇게 돌려야 돼. 가슴을 근데 이걸 이렇게 크게 돌려야 돼. 완전히 크게 돌려야 돼. 굉장히 고릴라같이 무섭게 추는 거. 비장하고 강한 남자들. 음악을 사랑하는. 그게 컨셉인 것 같아요. 관객들과 좀 호흡하고 같이 즐기고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히 거기 있는 이제 모든 분들이 그냥 이 음악에 맞춰서 그냥 몸을 약간 놔버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의 무대 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무대로 만들고 싶어요. 나는 무대에 서바이벌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놀러 왔다라는 그냥 기분으로 막 정말 재밌게 놀다가 자신 있게 딱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고 싶어요. 이 신호 시작이라는 노래는 여러분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릴라 같은 춤도 준비했으니까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호 시작을 외쳐주시면은 다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신호 시작.